전면에 보이는 곳이 보문사가 되겠습니다. 여행지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책산 보문사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원주에 가볼 만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보문사를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종각 명부전이 보이고요. 보문사 청석탑이 이곳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103호로 경술. 이 탑은 경순왕 때 지었다고 전해지는 이 절토에서 1970년에 발견하여 복원해 놓은 것으로 전판함으로 된 것 외에는 새로 끼워 놓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석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석탑입니다. 그리고 청석탑 뒤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다른 사찰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름답게 단층이 되어 있고 이 보문사에서 한번 향로봉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고대도 보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자, 이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풀의 나무가 완전 고목이네요. 위에서 보면 저 위에 삼신각 산신각이 보이네요. 신각을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문사에서도 원주 혁신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편한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범종각 뒤에 뒤편에서 바라본 용왕각과 등산로, 그리고 그 뒤로 상고대가 펼쳐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